150 돌리면 깜빡이 키세요. 우측 깜빡이. 약 우측 깜빡이 키고, 우측 깜빡이 키고. 클러치 밟고. 뒤로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이렇게 쓰세요. 기어 2단 넣고. 출발. 확 들었죠? 확 들면 꺼진다 그랬잖아. 브레이크 밟아. 브레이크 밟아. 시동, 아니지. 침착해. 기어 중립 나. 시동 걸어요. 침착해. 흥분하지 마라니까. 2단 넣어. 2단 넣어. 침착해. 빵하든지 말든지 신경 꺼져. 출발. 그 빵한다. 긴장으로 보면 뭐 더 안 돼. 엑셀 밟고, 엑셀 밟고. 우회전입니다. 자, 차에 타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의자 맞추고 안전벨트 매시고 사이드미러 점거. 지금 제가 맞춰놨어요. 저기 뭐 적재함 보이죠? 적재함이 사이드미러 절반 정도 맞춰져 있죠? 예, 저게 이제 기준선으로 맞추시면 돼. 그 저 위에 차가 있으면 차로 변경해도 괜찮고 밑으로 오면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몇 번 해볼 거예요. 네. 차로 변경은 잘 할 거 아니야? 차로 변경? 예, 운전, 운전해봤다며. 안 돼. 차가 없으니까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아, 이거, 좌측 깜빡이 켜고, 켜세요. 예, 브레이크 발 얹고. 이때 브레이크 발 안 얹고 주차 브레이크 내리면 감점 되니까 꼭 브레이크 밟고 내리셔야 돼요. 요거는 앞바퀴 브레이크, 요건 뒷바퀴 브레이크예요. 자,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차 없죠? 이제 2단 넣고. 출발. 브레이크 떼고. 저 차 따라가면 돼요. 자, 깜빡이 꺼주시고. 출발 신호예요. 꺼세요.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클러치 밟고. 자, 브레이크 떼고. 출발. 빠르면 클러치 밟아요. 다시. 그렇지, 잘하네. 클러치 밟고. 그렇지. 풀고. 엑셀 밟고. 속도 올립니다.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3단. 그렇죠. 엑셀 밟고. 속도 올리세요. 4단. 네, 잘하네요. 엑셀 밟고. 브레이크 할 필요 없어요. 엑셀만 떼도 엔진 브레이크 들어가니까. 전방 시선 멀리 보시고. 앞차고 이 정도 거리는 꼭 띄우세요. 멀리 보시고. 3단 바꿉시다. 앞에 너무 느리다. 엑셀 밟고 다시. 이렇게 30 이하로 떨어지면 3단 바꿔주는 거예요. 네, 예. 멈출 때는 굳이 바꿀 필요 없고요. 지금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진행해야 되는데 앞에 너무 느릴 때는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자, 4단 넣고. 4단. 자, 키가 넣으면 안 되지. 멈추는 거잖아. 브레이크 발, 속도 줄이고, 더 줄이고, 더 줄이고, 더 줄이죠. 클러치 밟고. 클러치 밟아야지, 클러치. 차 떨리잖아. 꽉 밟으세요, 밟을 때. 중립 넣고. 다음에 좀 더 갔을 게 너무 멀어. 브레이크 마지막에 쓸 때, 마지막 누를 때 좀 더 갈지 안 갈지 판단하고 브레이크 밟아요. 자, 클러치 밟고 2단. 브레이크 필요 없고 클러치 전체 들고 엑셀 밟으면서. 그렇지. 엑셀 밟고 3단. 엑셀 밟고. 기어 너무 오래 보고 있지 마요. 엑셀 쭉 밟고. 4단.
핸들 흔들리지 말고요. 엑셀 밟고. 이게 핸들이 흔들리는 거는 기어 넣을 때 힘, 브레이크.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때, 클러치만 밟고 있어요. 기어 2단 바꿔요. 다시 출발. 엑셀 밟고. 3단. 가볍게. 그렇지. 엑셀 밟고. 속도 올리고. 4단. 밟고. 엑셀 힘 조절 천천히 갑시다. 앞에 차가 느리게 브레이크 발언지고 속도 더 줄이고 브레이크 떼고 앞에 신호등도 보이죠? 네. 그대로 가세요. 차로 옮기지 말고. 자,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는 아직 밟지 말고. 클러치만 밟아요. 동력 끊고. 브레이크 살살살살. 예. 브레이크 썸도 누르고. 예. 자, 기어 2단 바꿔요. 브레이크 너무 세게 안 써도 돼. 예. 출발. 엑셀 밟고. 엑셀 밟고. 3단. 엑셀 밟고 천천히. 약 3분미터 앞 우회전입니다. 엑셀 살짝 천천히. 150 돌리면 깜빡이 켜세요. 우측 깜빡이. 약 150 깜빡이 키고. 우측 깜빡이 키고. 클러치 밟고 뒤로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세요. 정리. 기어 2단 넣고 출발. 확 들었죠? 확 들면 꺼진다 그랬잖아. 브레이크 밟아. 브레이크 밟아. 시동 아니지. 침착해. 기어 중립 나. 시동 걸어요. 침착해. 흥분하지 마라니까. 2단 넣어? 2단 넣어? 침착이 빵하든지 말든지 신경 꺼져? 출발? 이거 빵한다. 긴장으로 보면 뭐 더 안 돼. 엑셀 밟고. 엑셀 밟고. 약간만 오른쪽. 너무 확 긁지 말고. 그냥 가. 엑셀 밟고 편하게. 네. 너무 세게 밟지 말고 편하게 하라니까. 편하게 그거 더 안 돼. 운전 그렇게 해봐요. 오른쪽 3차로. 엑셀 밟고 핸드 팍 하지 말고 밟을게. 3단 80km 구간입니다. 엑셀 밟고 4단 엑셀 밟고. 자, 좌측 깜빡이 켜세요. 켜. 왼쪽 보세요. 없죠? 살짝 꺾어. 너무 핸들 확 꺾지 말고 살짝 꺾으라죠. 그 엑셀 떼지 마. 왜 속도를 왜 줄여? 차로 밀는 건 속도 줄이는 게 아니잖아. 네. 그죠? 바깥은 빨리 가줘야지. 뒷차가 빵빵거리지. 그죠? 깜빡이 끄시고. 엑셀 힘 빼요. 너무 확 밟지 말고. 그리고 차로 변경은 깜빡이 하나에 한 칸씩이에요. 엑셀 조금만 더 밟아봐. 발 힘 조절을 좀 팍팍 네. 하려고 하지 말고. 가볍게 해. 여기서는 차로 변경하면 안 돼요. 그죠?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들어가도 돼. 들어가. 나 믿고 들어가. 나 믿고 들어가. 차 보지 말고 나 믿어. 나는 뭐 안 보나. 다 보고 있어. 나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는 거야. 아, 이 정도 들어갈 수 있구나. 차가 안 빠르잖아. 안 빠르니까 들어가는 거야. 상대 차가. 이해됐어요? 나 믿고 들어가면 돼. 설마 사고 나게 하겠어 내가. 자, 아까 왜 시동 꺼진지 알죠? 차 올라가지도 않는데 들어버렸잖아 다. 그죠? 내가 그랬잖아.
우리 그 경사로가 12도인데 네. 다른 데서 꺼먹지 말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별로 높지도 않은 데서 왜 꺼먹어. 긴장을 해서 그렇다고. 약 500m 앞 좌회전입니다. 엑셀 좀 밟고. 시동 세 번 꺼지면 실격이에요. 시동 안 꺼지게 주의해야 돼요. 약 300m 앞 엑셀 좀 더 밟고. 자, 150 돌리면 깜빡이만 킵니다. 미리 키려고 손 내밀지 마. 네. 그것도 잘못된 습관이야. 왜 미리 손을 내밀어? 자, 브레이크 발 얹고 깜빡이 켜고. 거기 집중이 돼 있어서 안 돼. 알겠죠? 네.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살살살 마무리. 원칙은 이제 안전지대 들어가면 안 되는데 브레이크 떼고. 원칙은 이제 안전지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여기 셀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이해됐죠? 자, 2단 바꾸고, 2단 바꾸고, 2단, 브레이크 안 눌러도 돼. 브레이크 자꾸 누르려고 그래. 출발. 신호 금방 바뀌어요. 엑셀 살짝 밟고, 멈춰야 되겠죠?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누르고, 중립. 항상 앞차하고 이 정도 거리에 쓰면 돼요. 조금만 덜 긴장하세요. 교육차 뒤에서, 못 간다고 빵빵 아까 했잖아요. 뒤에 그 모질하는 사람들이야. 모질이들. 모질이들. 운전 열라 못하는 애들. 운전 딱 보면 알아. 못하는 애들이야. 못하는 애들이 빵빵 거리니까 무시하고 하면 돼. 운전 잘하는 사람들은 빵빵 안 돼. 카레에서가 빵빵하겠어? 피해가지. 그쵸? 못 피해가니까 빵빵하는 거야. 운전 더럽게 못하니까. 운전 실력자들은 절대 빵빵 안 해. 클락신은 그럴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위험한 순간에 늘어나고 쓰는 거지. 자, 기어 넣고요. 자,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출발. 뒤에도 모질이들 많다. 엑셀 살짝 밟고 핸들 돌리고 왼쪽 보면서 1차로 더 돌려. 그래, 1차로. 풀고. 제한속도 70km 구간입니다. 모질이들. 모질이들이야 저. 엑셀 밟고. 3단. 4단. 약 500m 앞 유턴입니다. 브레이크 발언지고 속도 들이고 더 줄여, 더 줄여, 더 줄여. 클러치 밟고, 클러치 미리 밟았죠? 30 이하에서 밟아야 돼, 감춤떡. 알겠어요? 너무 빨리 밟아. 딱 보면 알아, 느낌으로 알아. 브레이크 때, 더 가게. 스탑. 중립. 왼발 들어요. 일단은 차체 감각으로, 차체에서 느껴지는 엔진 감으로도 안다고. 30 이상에서 클러치 밟으면 안 돼. 브레이크로 좀 줄여서. 클락신 누르는 애들은 속도만 낼 줄 알지 운전 열라 못해. 알겠어요? 그러니까 신경 꺼도 돼. 얼마나 한심하면 그 클락신 누르겠어. 클락신은 위험한 순간에 누르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자, 출발. 빨리 가라고 누르는 게 아니거든. 붕. 3단. 약 300m 앞 유턴. 엑셀 밟고 4단. 천천히 앞차 브레이크 떼고 좌측 깜빡이 켜고. 자, 바로 브레이크 얹어 놓으세요. 차 계속 흘러갑니다. 크리프 기능으로 여차 들어가고. 클러치 밟고 속도 줄여, 더 줄여, 더 줄여, 더 더. 예, 브레이크 떼고 2단 넣어. 자, 더 가서 좌회전 들어와 있죠. 자, 클러치 밟고 돌아요. 클러치 밟고. 클러치 떼지 마. 떼면 안 돼. 클러치 떼지 마요. 이제 살짝 풀어. 클러치 떼지 마요. 풀어. 풀어. 클러치 떼지 마. 클러치 떼지 마. 떼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왜 떼지 말라고 했는데. 그
풀라는 게. 핸들 풀라는 거지. 클러치를 푸는 게 어딨어, 진짜 2단 너. 자, 출발, 다시. 내가 클러치 떼지 말라는데. 자, 오른쪽으로. 우측 깜빡이 켜고. 클러치 밟고. 근데 넘어가잖아. 클러치 떼버리니까. 정지. 중립.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시동 끄고. 시동까지 끄세요. 눌러서 다 돌려요. 눌러봐요. 눌러서 돌려봐요. 그렇지. 끝까지 끄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왜 시동, 왜 클러치 떼지 말지 알겠죠? 클러치를 내가 들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넘어가 버리잖아. 네. 우리 아까 그 연습 했잖아, 안에서, 그죠? 클러치 떼지 말란 거. 풀어라는 얘기를, 핸들 풀라는 얘기, 핸들. 클러치를 푸는 게 없어. 알겠죠? 이런 실수하면 안 돼요. 자, 시동 걸어요.